교재를 잠깐 한번 보세요. 156페이지입니다. 유가증권 나와 있죠, 그죠? 의의, 그죠? 그게 먼저 금융자산이란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그죠? 아래 유가증권의 인식 나오죠, 그죠? 그 아래 보시면 조그만 글씨 매매일과 결제일이 나와 있죠. 자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날. 매매일, 결제일이라는 것은 자산을 인수한 날을 말한다. 둘 중에 그거는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날을. 그 취득 원가 나와 있죠. 그죠? 취득 원가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지만은 취득 시에 소요되는 비용, 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일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일 경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공정 가치라는 거는 공정한 가치. 요 우리 회계에서는 뭐 시가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원가라는 거는 거래 시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아래고 뭐 분류가 나와 있죠, 그죠? 요 분류는 교재는 참고로 보시고 요 관계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가구 원가 금자산.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관계 기업 투자 계정. 예, 158쪽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자산. 줄여서 우리가 단기 손익 금자산을 그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취득 원가에서는 비용 처리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런 자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배당금 받게 된다 그랬죠. 배당금 받게 되고, 아래 채권은 뭘 받죠? 이자 받는다. 그죠? 이자. 그리고 오른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평가와 처분이 있죠. 그걸 평가했을 때는 단기 손익, 평가 손익, 요 계정은 단기 손익 계정이지만은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은 자본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본 처리. 아시겠죠? 자본 처리하는 거. 예. 자, 또 뒤로 한 단계 볼까요? 예. 160쪽에 보시면 그 이제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분계죠. 그죠? 분계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 해드렸죠. 그죠? 예. 그 평가 손익,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 예. 처분 손익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162쪽 한번 보세요. 그 기본의 예제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A에서 주식 100주를 주당 1,500원, 15만 원에 취득하고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발생한 수수료 만원이다. 그럼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아래고 까만 란에, 그 까만 란에 나와 있는 그 분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단기 손익 공자산 대변에 현금이 돼 있죠. 2번. A 주식 중에서 70주를 1,8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500원에 사왔다가 1,8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이익 받습니다. 몇 주? 70주. 얼마? 2만 천원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죠? 따라서 예, 그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2만 천 원. 그죠? 고 처분 이익이 2만 천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그 A에서 주식 중에서 30주는 주당 1,300원이라 그랬죠. 그럼 1,500원에 사왔던 게 1,300원 되었으니까 200원만큼 손실이 생겼습니다. 손실 600원. 예. 그 위에 나와 있는 예, 그게 2번에 첫줄 2만 천원 고 나와 있죠. 그죠? 평가 2만, 그거는 예, 이 문제하고는 관련 없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거는 삭제해 주세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예, 거기 어디 다른 데서 좀 거기 들어왔네. 그거 필요 없는 건데. 그죠? 그 2만 천원 부분은 그거 빼고 아래 거 보면은 처분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 필요 없는 게 들어왔네. 그죠? 다음 아래 부분 보세요. 사채 구입하고 경과이자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3번 한번 볼게요. 3번 이 회사 단기손익금자사입니다. 그죠? 예, 결산시 붕괴를 하라 그랬는데
그 일단은 그 보세요. 피예사 주식 200주와 시사 사채 100주입니다. 그죠? 장부 금액은 모두 30만 원이죠. 이게 31만 원 되었으니까 평가이익 얼마 생겼죠? 만 원 생겼죠. 그 평가이익 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3월 5일 날 피사 주식 중에서 50%를 8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50%면은 200주 중에서 50%면 100주가 되겠죠. 그죠? 100주 공정가치가 12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 12만짜리를 8만에 팔았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 거기 보세요. 예. 예, 그 보시면은 예. 12만 원에 지금 원래 내가 사올 때는 10만 원에 사 왔죠. 그죠? 요 10만 원에 사 왔다가 이게 10만 됐습니다. 그죠? 이걸 팔았죠. 그죠? 이걸 팔았는데 요중에 50% 팔았습니다. 50%를 얼마에 팔았죠? 8만 원에 팔았다 이거죠. 처분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여기에 50%면은 6만 원이죠. 6만 원을 8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2만 원 들어왔 8만 원 들어왔죠. 그죠? 분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기 손이 얼마짜리 6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으니까 팔고 이익 생겼죠. 2만 원. 그죠? 그런데 팔 때 그게 보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 2천 원 들어갔죠. 이런 처분 시 비용 바로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은 2천 원 비용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은 7만 8천에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 6만 원짜리 이렇게 팔아서 이익 얼마? 1만 8천 원. 근데 객관식 문제는 이걸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럼 바로 이를 붕괴할 필요 없어요. 그죠? 붕괴는 참고로 보세요. 여기에 반 6만 원을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1만 8천 원.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분 이익이 1만 8천 원이다. 그죠? 예. 예. 잠깐만요. 예. 거기 지금 보시면은 평가 이익이 만 원이고 피사 주식 중에서 50%를 3월 5일에 그랬네요. 그죠? 8만 원에 팔았다. 예. 처분 이익이 만 8천 원. 그게 분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이게 이 답인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다음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가 이익이 2만 원, 예. 지금 8만 원에 팔았죠, 그죠? 8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래 붕괴, 그래 붕괴하지 마, 그렇게 붕괴를 그렇게 복잡히 하지 마시고 이래 하세요. 그냥 6만 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그죠?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8천 들어왔죠. 예, 단기 손익 하면 됩니다. 단기 손익 얼마? 6만 원짜리를 18,000원에 팔아요. 이익이 얼마 생겼죠? 18,0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은 그 평가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상계 처리하는 과정을 붕괴를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포괄 손익부부입니다. 예, 기타 포괄 손익부부인데 요거는 뭐한다 그랬습니까? 상계한다 그랬죠.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부부 상계한다 그러죠. 예, 자 한번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부부에서는 그 문제 그 하나 핵심이 하나 보겠습니다. 165쪽을 한번 보세요. 바로 우리 이제 객관식으로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피사 주식을 2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이 2만 원이죠. 그죠? 2만 원에 취득했다가 그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만 8천 원 됐다. 그리고 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2만 3천 원이다. 그죠? 그리고 이걸 2만 4천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걸 3년도에 팔았다. 처분.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2만 4천에 팔았다. 누대죠.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그러면 기타 이 지금 자체가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기한다 그랬죠. 그럼 2만 원짜리가 18,000원 됐으면 마이너스 2,000원. 18,000원짜리 2만 원 됐으니까 플러스 5,000원. 그죠? 요게 요래 처리했으니까 플러스 1,000원이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000원에서 요거 상기하면 얼마? 플러스 3,000원 되죠. 그죠? 요 3,000원에서 요래 하니까 얼마? 플러스 4,000원. 그죠? 답이죠.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상기한다 그러면 답 성마. 마지막에 보면은 이익 4,000원을 뭐라 해놨습니까? 기타 거기에 처분 이익을 뭐라 했죠? 이익인경.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그랬죠. 그죠? 요 처분 손익은 처분 손익 바로 단기 손익으로 해도 되고 또는 뭐를 처리한다? 이익인경. 우리 교수 지금 이익인경 처리한 겁니다. 그죠? 4,000원. 됐죠? 다음 이제 상가 원가 금자산 이 부분은 예, 우리 나중에 이제 요 부분하고는 뒤에 가면은 사채가 나올 겁니다. 그 사채 가서 처리가 유사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167쪽으로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은 관계기업 투자가 나와 있죠. 이 관계기업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분법. 지분법이라는 거는 내 지분만큼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배당금 뺀다. 그죠? 따라서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은 플러스 배당은 마이너스 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 거. 이걸 우리가 이익을 하면 잔액이 남겠죠. 이거 얼마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건 몇 프로 이상일 때 20% 이상. 이걸 무슨 법? 지분법. 아시겠죠? 지분법이란다. 그럼 아래 관계기업 투자 나와 있죠. 두 번째 보세요. 유의적 영향력. 이게 이제 중대한 영향력. 이거는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아셨죠? 예, 뒤로 가볼게요. 168쪽에 보시면은 지분을 기준하면은 20% 이상. 실질 기준은 투자자가 그 아래 보시면은 비투자회사의 뭐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또 중요한 거래가 있거나 경영진의 서로 상호 교류가 있거나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거는 서로 말하면 관계 있다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관계기업 투자 기준으로 해서 지분법을 하는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그냥 하나만 이해하세요. 몇 프로? 20%. 아시겠죠? 바로 문장 보겠습니다. 169쪽을 보세요. 7번. 비사 발행 주식 중에서 20%를 만 원에 현금 주고 취득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대한 영향력이죠. 그죠? 예, 따라서 취득 원가는 만 원이죠. 만 원. 지분율은 몇 프로? 20%입니다. 그죠? 그 만 원에 취득했는데 지분율은 20%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우리는 여기 지분법이다.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2001년 5월 1일에 이날이 언제죠? 1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중간 배당을 선언 했습니다. 그죠? 현금 배당을 5,000원 선언하고 통보했다. 그죠? 그럼 전체 배당이 5,000원이라면은 내가 받을 몫은 20%니까 1,000원 되겠죠. 그죠? 1,000원. 배당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배당은 마이너스 빼야 됩니다. 빼고. 그리고 또 보니까 12월 말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익이 생겼죠? 이익을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죠? 그 이익이 얼마? 8,000원이죠? 8,000원에 20%니까 얼마? 1,600원. 이렇게. 그 얼마냐? 묻죠? 그죠? 빼고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잔액은 1,600원이다. 그죠? 정답. 아시겠죠? 이거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 우리는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아시죠? 요게 무슨 법? 지분법. 몇 프로? 20%. 꼭 기억하세요. 예. 이상 이래해서 우리가 예, 유가증권 부분에 대한 기본 이론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충분히 할만하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취득 시의 비용은 단기 손익일 때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손익은 상계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아시죠? 예. 그럼 이제 그,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문제 하나, 몇 문제 한번 우리, 그죠?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173쪽에 5번 문제. 제4장 문제입니다. 아셨죠? 5번. 대안이 민국의 주식거래에 대한 자료다. 2월 10일 날 회계처리 묻고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뭐 붕괴를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 한번 보세요.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럼 단기 투자 목적은 단기 손익 검자산이다. 그죠? 취득했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습니까? 취득 1,500원에 취득했죠. 했다가 그해 연말에 시가 그 1년도 말에 시가가 2,530원 되었다가 이 주식 전부를 2년도 2월 달에 2,400원에 팔았다. 이래 샀다가 요래 시가래 요래 팔았습니다. 그죠? 무슨 손익이라 그랬습니까? 단기 투자죠. 그죠? 그러면 단기 손익이다. 상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은 이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얼마? 1,030원. 그죠? 1,030원. 이익, 평가 이익이라 하죠. 요걸 요래 팔았네. 오, 손해봤네. 그죠? 손실 얼마? 100. 아이죠. 130원 손해봤습니다. 이걸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요거는 평가 이익이죠. 처분 손실 130원 나오는 거 찾아보세요. 네. 그, 지금 붕괴에 1번에 보시면은 처분 이익 900원, 그죠? 2번에 보면은 처분 손실이 130원 맞는데, 그게 손실은 비용이니까 어느 변에 와야 되겠죠?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예, 답입니다. 그죠? 정답. 예, 그게 차변에 와줘야 됩니다. 그죠? 이익은 대변, 손실은 당연히 차변이죠. 그죠? 예, 정답. 예. 고 2번의 정답, 5번의 정답은 예, 손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5번에 예. 그 두 번째, 그죠? 손실이 나와줘야 되죠, 그죠? 손실 130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번 넘겨볼까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보세요. 8번. 1년도 말에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금자 다음 같다. 단기 손익금자 평가 손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 B, C, D회사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그죠? 그 이걸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합산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원가와 시가는 뭐 합해도 관계없겠죠. 그죠? D회사 일단 보세요. B회사 한번 볼게요.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이다. 그럼 플러스 얼마? 20만 원이죠. C에서 보세요. 200만 원짜리가 18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다음 T에서 보세요. 100만 원짜리 90만 원 됐다. 그죠? 10만 원. 그래서 결과는 얼마? 요거 상계하고 나면 마이너스 얼마죠? 10만 원이죠. 손실 10만 원이다. 그죠?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단기 손익검사는 단위당 취득원가, 종가당한 것 같다. 그죠? 예.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지금 묻는 말은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얼마냐 묻는 거는 기말의 그 평가손익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말의 시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A회사는 몇 주죠? 1500주죠. 1500주인데 시가가 얼마죠? 13원이죠. B에서는 몇 주죠? 1000주죠. 기말의 시가 얼마죠? 12원이죠. C에서는 몇 주죠? 1750주죠. 주당 시가 얼마죠? 15원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 계산하실 때 이거 하면은 얼마가 되죠? 하니까 예, 우리가 이제 계산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로 하시면 이리 나오겠죠. 그죠? 예, 이리 나오는데 이걸 이제 지금 이 금액 구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답인데 이런 계산 하실 때 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하실 때는 이렇게 곱하고 이거 이리 하나 쳐거나 이걸 하면은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 하시면 돼요. 1500 곱하기 이제 계산기로 하십니다.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그 M 플러스 계산기 기능 있죠. M 플러스 하고 1000 곱하기 12 하고 나서 또 M 플러스 이렇게. 네. 그리고 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M 플러스. 그리고 한 번 더 MR 하면 이 합산금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 이 연속산 하는 거, 연속해서 계산하는 거, 요거는 그 계산기고 기능 하나 익히 놓으시면은 좀 편하겠죠. 그죠?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M 플러스 1000 곱하기 12 하고 나서 M 플러스 하고 나서 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M 플러스 하고 나서 한 번 더 MR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그 12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유가증권 문제를 보실 때는 그게 말하면은 단기 손익인지 기타 포괄 손익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결산법인인 천일이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금자산인 비주의라는 자료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100주를 주당 2만 6천에 팔았다. 단기 손익금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할 금액 얼마고 묻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거기 보시니까 200주를 200주가 지금 취득 원가가 480만 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주당 480만 원 아니고 200주가 480만 원이죠. 그죠? 200주가 공정가치가 시가죠. 500만이다. 그죠? 예, 이 말은 200주 전체 금액이 500만이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200주를 1에 사왔다가 지금 시가 1이 됐죠. 그죠? 그럼 요게 요래 바뀌어서 이건 이제 필요 없겠죠. 요렇게 장부 금액이 500만 되었습니다. 이걸 팔았다 이거죠. 그죠? 처분했다. 팔았는데 다 팔았습니까? 아니죠. 100주를 260만 주에는 팔았다 그래요. 그럼 100주를 100주를 반을 팔았습니다. 2만 얼마죠? 100주를 2만 6천에 팔 주당 이건 주당이죠. 그죠? 얼마? 260만에 팔아도 요거 반이니까 200주가 500만 원이면은 100주는 얼마? 그렇죠. 250만 원 되겠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 10만 원 생겼네. 그죠?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거 우리가 단기 손익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뒤로 가서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열 줄을 천 원에 샀다. 주당 천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천 원에 샀다가,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기타 포괄 손익 문제.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열 줄을 천 원 주고 샀다. 그죠? 천 원에 샀다가, 아래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열 줄을 천 원에 샀다가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1200원 되었다가 다시 이게 얼마 되었죠? 900원 되었다가 다시 얼마 되었죠? 1150원 되었다. 이 말이죠. 다시 보세요. 열 줄을 천 원 주고 샀다가 이 천 원짜리가 1200원 되었다가 요게 900원 되었다가 이걸 요래 1150원 되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열 줄을 다 바로 해도 되고 뭐 이걸 상계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편한 데 하세요. 자, 열 주가 천 원짜리 120원 되었으니까 1200원 되었으니까 200 올랐네. 그죠? 2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열 주니까 얼마? 2000원. 그죠? 요게 요래 됐네. 300원 내렸네. 열 주니까 3000원 내렸다. 그죠? 900원짜리 요리 되었습니다. 올랐네. 그죠? 250원 올랐는데 천주 열주니까 2500원 되었잖아. 그렇죠? 자, 기타 포괄은 상계한다 그랬죠. 그럼 월 플러스 2000원에다가 요래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000원. 그렇죠?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얼마? 1500원. 요게 답이 되죠. 정답 1500원. 이익 플러스. 정답은 몇 번이죠? 20번에 4번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예. 기타 보고서는 상기하니까, 이거 모르니까 답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 하고, 거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세요. 22번 한번 봅니다. 22번 문제. 주식 40%를 200만 원에 매입했고 이 회사가 80만 원의 이익을 보고했고 동일자에 60만 원 배당을 선언했다면 지분법 하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장부금액. 그죠? 그럼 우리가 지분법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플러스 배당을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러고 나면은 잔액 얼마냐 묻죠. 그죠? 잔액 얼마냐 이거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말 아셨죠? 예, 그럼 거기 보세요. 취득 원가는 40%를 200만 원에 주고 샀다. 그죠? 뭐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이죠. 이게 지분율이 몇 프로? 40%다. 40%.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80만 원 생겼죠? 80만 원에 40%니까 얼마? 32만 원. 80만 원에 40%다. 그죠? 32만 원. 아셨죠? 거기다가 또 우리 배당을 얼마 했죠? 60만 원 현금 배당 선 60만 원에 40%니까 얼마? 24만 원이죠. 빼고 이익은 플러스 배당은 마이너스 한마디 되죠. 그죠? 그럼 얼마? 208만 원이다. 이걸 우리 뭐라 했습니까? 지분법. 아셨죠? 지분법이라 한다. 이상, 이래서 우리 유가증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자, 이제 맞아요.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이자 계산하는 부분. 예. 요 부분은, 이자 계산 부분은 우리가 유가증권에서는 뭐 저도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가면은, 그 외상 부분에 가면은 할인료 계산을 하는데, 할인료 계산, 그 할인료 계산할 때, 요 부분에 우리 계산 꼭 아셔야 되죠. 그죠? 그냥 항상 액면에다가 연이율을 곱하고, 월인데 10분의 월입니다. 그죠? 요 기간을 곱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는 문제를 바로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173쪽입니다.
173쪽에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매년 12만 원, 아, 이 문제.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가서 14번 문제부터 하고. 1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회계 원리는 어차피 우리가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이론, 기본적인 이론 설명해 드리고 또 문제를 좀 접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문제 유형도 좀 접해 보셔야 되고. 시작부터 우리는 회계 원리 공부는 시작부터가 문제 풀이 바입니다. 아시죠? 다른 과목은 좀 다르죠. 그죠? 다른 과목은 이론 설명만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해 드리는데,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공부가 바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직접 자꾸 풀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고려하시고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4월 1일 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액면 2,000원 국채를 1,985원에 취득했다. 이자 수취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그죠? 예, 그게 보자니까. 보니까 이날 이자 받는 날. 내가 이자 받는 날입니다. 1월 1일과 그 이날과 이날은 갖다 보세요. 알겠죠? 하루 이틀은 우리가 계산 안 하니까 그 일할 계산은 안 합니다. 월할 계산은 하지만 월 달이는 계산합니다. 하루 이틀은 관계 안 합니다. 이날도 이자 이날이 이날이다. 그죠? 이래 보시고 자, 그거 보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4월 1일에 이날 이날 4월 1일 날 샀습니다. 4월 1일 날 샀다. 그죠? 얼마야? 1985원에 샀죠. 샀다가 이것을 팔았습니다. 언제? 12월 1일에 팔았다. 이날 팔았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2065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이익 얼마고 무섭니다. 아셨죠? 그죠? 이 문제는 지금 뭐죠? 국채네. 그죠? 국채 채권 국채 1985원에 샀다가 2065원에 팔았다. 이익을 그 단순 계산하면 이걸 이래 팔았으니까 그죠? 80원 이익이다. 가만 답이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에 우리가 이자 취급일과 이자 지급일 있는데 여기에서 요 날까지 이자 날짜가 지났죠. 그죠? 여기 이자가 있겠죠. 요 이자 부분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요게 지금 문제를 가만 보니까 요 이자 우리가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 요 날까지 이자 있죠. 그죠? 요 이자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경과 이자라 이랍니다. 날짜가 요 날부터 지났잖아. 그죠? 경과된 이자다. 날짜 요날부터 취득일까지 발생된 이자다. 또는 이걸 우리가 단수이자라 끝수이자라 이랍니다. 끝단자니까 뭐 단수이자. 또는 이걸 우리가 한자로 끝단자잖아. 끝단자니까 끝수이자라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유가증권 이자라 하기도 한다. 이자.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요 끝수이자 경과이자가 포함하여 1985원에 샀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채권의 처분 이익을 묻고 있으니까 그죠? 요 이자 부분을 여기서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공제해 주고 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순수한 그 국채 취득 원가가 될 거고 이것도 국채 처분 원가 되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걸 요래 팔았으면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을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요걸 계산하는데 요게 몇 개월이죠? 3개월.
7, 8, 9, 10, 11. 5, 7, 8, 9, 10, 11. 5개월 되네요. 그죠? 7, 8, 9, 10, 11까지. 1, 2, 3, 3개월. 맞네요. 그죠? 요거 3개월 이자 계산해 줍니다. 요 이자 계산은 요래 해야 되죠. 그죠? 요 식에다가. 아시죠? 액면 얼마입니까? 2,000원. 곱하기. 그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9% 그랬죠. 0.09. 기간은 12분의 3개월. 이렇게. 9%, 0.09. 2,000원 곱하기 0.09에다가 3개월이니까 12분의 3 이래 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얼마 나오죠? 요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시면 됩니다. 2,000원 곱하기 0.0 곱하기 3 나누기 12 해도 되고, 그렇다면 2,000원 곱하기 0.09에다 나누기 바로 4 해도 될 거고, 예. 계산하니까 4만 450원 나옵니까? 45원 나오겠네. 그죠? 45원. 그렇죠? 그 요거는 10분의 5 하니까, 이게 5 하니까. 요 298에다가 10분의 5 하니까 90에다가 75원 나오네. 그죠? 이게 얼마죠? 그러면은 1940원.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1990원이죠. 그러면 1940원에 샀다가 1990원에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이익 생겼죠? 50원 이익이다. 그죠? 답은 50원 이익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액면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 액면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이자 계산 부분 하는 거, 요 부분, 요 파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액면에다가 연이율에다가 12분의 월,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이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요거 계산하는 것만 이해하자. 아시죠? 예, 그런 이상 이래서 우리가 육아정권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예, 그럼 이제 보세요. 현금예금 오늘 이 주식까지 끝나네, 그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바로 이거 남았죠. 외상. 그럼 오늘 벌써 현금예금 주식까지 하셨고, 요거 하고. 요거까지 해버리면 여기까지 시험에 몇 프로 50% 수준이 되나요? 50%.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50% 나옵니다. 50%. 지금 현금이 현금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외상, 이제 다음 시간에 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